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법칙은요, 카리스마의 힘, 카리스마의 힘, 권위의 법칙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은 옳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잘 복종한다. 라는 뜻인데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뭐, 제복을 입고 있다든가, 또, 뭐 교수님이라든가, 그러면 좀 믿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학생이라고 소개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을 교수라고 소개할 때, 그 사람의 키를 써보십시오. 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으로 했던 것보다 교수라고 했을 때, 5cm를 더 키가 큰 것처럼 생각을 했답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또,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장을 한 상태에서, 빨간 신호에서,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 건넙니다. 그런데 껄렁껄렁하게 하고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떨면서 껌을 씹으면서 같은 사람인데 무단횡단을 하니까 단 한 사람도 따라 건너질 않았습니다. 이것도 권위의 법칙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그래도 권위를 갖고 있으면 설득이 잘 된다는 거죠.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걸 봤어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안과 의사였습니다. 안과 의사가 눈을 검사하다가 갑자기 갖고 있던 뭐 종이컵을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보라 그러고요. 그리고 토끼띠물 때라 그러고요. 이상한 짓을 시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심 없이 종이컵을 위에 올리고 토끼띠물 띠고 뭐 코끼리 코를 잡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왜? 그게 바로 권위의 법칙이죠. 의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따라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권위의 법칙은요, 1961년에 스탠리 밀그램에 의해서 실험이 됐고, 이 실험은 또 영화로도 촬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실험 참가비는 4.5달러입니다. 4.5달러의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상대방, 저기가 보이진 않아요. 저쪽 건너편에 사람이 있는데, 문제를 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답을 얘기하는데, 문제가 틀리면, 10볼트에서 조금씩 조금씩 전압을 올리는 거예요. 450볼트까지 있거든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 450볼트. 450볼트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볼트입니다. 이거를 미리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한다. 틀리면 하나씩 볼트를 올려가는데, 마지막 450볼트까지 올리겠느냐? 라고 했을 때, 단 0.1%만이, 올리겠다. 내가 올리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0.1%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해 놓고, 그걸 또 촬영도 했고요. 자, 틀렸을 때 버튼을 올립니다. 그럼 상대 저쪽에서 소리 들려요. 아우! 아야!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50볼트, 100볼트, 200볼트, 300볼트 계속 올립니다. 300볼트가 넘어갈 때, 이렇게 쳐다봐요. 그럴 때, 어떤 그 박사님이고, 가운,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면서, 정색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올리세요. 올린다는 거죠. 저 안에서 난리 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으아! 이렇게 고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으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올렸을까요? 무려, 65%가 450볼트의 전압을 올렸습니다. 실험 참가자가 받는 돈은 4.5달러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득에서 복장과 말투가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는 가운을 입지 않고 교수나 박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에서, 그 직위에서 권위가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죄수와 간수 이런 관계도 사실 그 권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알바생을 갖고 독일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똑같은 사람들을 편을 나눕니다. 죄수편, 그 다음에 간수편. 이렇게 해서 모의 감옥 실험을 했는데, 원래는 그걸 2주 동안 하는 거였는데, 단 5일 만에 그 실험을 중단해야 됐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간수는 진짜 간수처럼 행동했고, 죄수는 진짜 죄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복장에서 오는 권위 때문입니다. 설득에서 복장과 말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권위 법칙. 여러분 쓰실 때는 쓰십시오. 정장을 하고요.
말소리도 권위 있게 말씀하십시오. 설득이 잘 됩니다. 하지만 남이 그렇게 다가온다면 외제 옷에 뭐 멋진 자동차 이런 것으로 권위를 부린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밀그램의 실험에서도요. 35%는 400볼트가 아니라 300볼트에서 그 실험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35% 안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